아름다운 움직임,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무대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광도 움직임도 있지만 그래도 아름다워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전 발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의 무용수 타입이 있잖아요. 그 타입 위에서 맨들어서 발레 학교도 일찍 가야 되고 막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제 그 발레리나가 만들어진 몸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. 저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니까 얼굴이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키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무용수가 몸이 단련되어 있냐 춤꾼이냐 저는 그걸 더 많이 지향하고 좋아하거든요. 저는 뭐 인간의 다른 쉐입 모양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게 더 같은 저한테는 아름답지 않나. 여러 가지 있어요. 뭐, 오늘 한편 영화에 봐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책을 읽을 때도 있고 제가 한번 그 품바 타령을 낸 건데 품바란 책이 있었어요. 책 읽고 품바에 대한 작품을 읽고 뭐 뉴스 보고 여행 제가 재래시장을 좀 자주 가거든요. 너무 좋아요 시장을. 그리고 제가 이제 음식할 때 제가 이제 요리를 조금 해요. 잘하지 못하지만 요리할 때가 너무 재밌어요. 요리할 때 안무 구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모티브가 오늘 한 군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봐왔던 게 지금에 또 제가 또 아 저거 있었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. 도시부터 마찬가지예요. 제가 모리스 베자르 있을 때 파리스 하는데 프랑스 있을 때 파리 있을 때 어느 클럽에 가서 그 본 쇼를 생각이 나서 도시부터 맨날 그게 엄청난 거의 9년 후에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모티브라는 건 여러 군데 저한테는 아버지였고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여러 부분에 저한테는 엄청난 안무에 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. 그분이 항상 얘기한 거는 인간이에요. 지금 현재 숨 쉬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분도 이제 음악가였으니까. 음악에 대한 중요성. 엄청난 음악에 대한 중요성. 대한 것을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냄새를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있는 냄새를 즐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. 땀 냄새 된다고. 스튜디오. 그러니까 이 냄새를 너무 즐거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스튜디오 안은 뭐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성당? 교회? 템포 여기는 그런 데라는 거지. 그런 데서 영혼이 모여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은 저한테 항상 저가 그것도 또 비싼 공통점인데 저 줄리엘 댕기 때도 그랬어요.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 그래서 그걸 저한테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튜디오라는 게 진짜 그런 데잖아요. 그분이 저한테 엄청난 뭐랄까 안무가기를 갈 수 있게 엄청 그런 많이 힘이 되고 도와줬죠. 아마 이번 공연을 보시면은요 엄청난 경험을 하실 겁니다. 첫째, 제 나이가 60인데 제가 무대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 게 보시는 거예요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제가 원래 춤을 추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서울 발레 시어터를 운영하면서 춤을 출 기회가 없었어요. 왜냐면 안무가는 춤을 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번에 제가 춤을 춥니다. 제 몸을 진짜 하면 무대 아마 무대 쓰러질 수 있어요.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앰뷸런스를 옆에 둔다고 그랬는데 이번 공연 보러 오시면 진짜 진정한 이 춤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시니까 오셔서 즐기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많은 화이팅도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. 많이들 보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